안녕하세요. 공공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트리아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그 다음에 역사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지도를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에 왼쪽에 유럽에서 제일 강국인 독일이 있고 위쪽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태리, 그다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주변 국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동부 유럽이 있으며 왼쪽엔 서부 유럽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국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체적으로 83,858km제곱미터로서 남한 면적보다 다소 적으며 수도는 비엔나입니다. 인구는 2018년 기준 880만 명이며, 기호는 동부 대륙성기와 서부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교가 72%, 개신교가 6%, 이슬람교가 약5% 내외입니다. 전체적으로 1인당 GDP는 약 5만 1,707달러 정도, 현재 세계에서 약 13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스트리아의 경제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2% 내외이며, 주요 산업은 자동차 관련, 신재생에너지, 철강, 의료 장비 등 있습니다. 수출도 자동차 부품, 의약품, 디젤 관련 자동차 상품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수입은 이와 관련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의약품 등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화폐는 EU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내각 책임제로서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상이 정치를 하며 2017년도 12월에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로서 제바스찬 크루츠가 지금 수상에 있습니다. 선거 형태는 대통령은 직선제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통령은 현재 무소속이며 제바스티안 총리는 현재 국민당의 당수입니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총리의 임기는 5년 정도 됩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행정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행정구역은 9개의 연방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빈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니더웨스트라이트주 및맨 좌측에 포이 아르베르크주까지 총 9개의 연방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상세한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브란게란트주, 두 번째 케르덴주, 세 번째가 니더웨스트라이트주로 빈 분류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빈이 있는데 현재 인구가 약 167만 7,867명으로서 총 인구는 오스트리아가 약 830만 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스트리아를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더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AD 8세기에 최초로 할슈타트 문화의 중심지여서 켈트족, 라틴족, 슬라브족이 다양한 민족이 이쪽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5세기에 들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구성된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되었고 거기에 오스트마르크 행정강국과 오스트리아 나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합스부르크 왕조가 통치를 하였으며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이 그의 제의를 세습하여 오스트리아 왕을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0년에서 1806년에 다민족 영토 복합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신성 로마 제국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신성 로마 제국에 포함된 국가들을 보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헨슈타인, 모나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혼란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수도는 프랑크푸르트였으며, 962년부터 1448년 그 이후의 수도는 빈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죠. 그러니까 1448년부터 1806년이 수도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962년도에 초대 황제로서 오토 1세가 있었으며, 맨 마지막 왕은 프란치 2세로서 1806년에 해체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유럽의 역사에서 약 400년까지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었고, 400년에서 800년까지 소로마 제국과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771년도에 프랑크 왕국이 통일돼서 카를 대제, 카를 1세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샤를 마뉴라고 또 표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800년에는 카를 레제 교황이 네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대간을 받았고, 870년에 역사적인 메르센 조약이 있어서 카를 대제의 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들이 루이비트 2세는 동프랑크, 샤를 2세는 서프랑크 이렇게 각각 나누어 맡게 되었고, 또한 로타르 1세는 중프랑크를 맡게 되었지만 결국 동서프랑크에 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인 귀족들의 장원제가 성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62년도에 오토 1세죠. 교황원의 요하네스 12세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의 대간을 받았습니다. 이상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유럽의 역사를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다음에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그한 역사의 획을 긋는 그 합스부르크 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1438년부터 1910년 동안 약 600여 년간 오스트리아 및 유럽을 애를 장악했던 왕가입니다. 유럽 왕실 가문들 중 가장 영향이 있던 가문 중에 하나였으며, 1437년 신성 로마 제국 지기스문트 왕이 후계자가 없이 사망하자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인 사위 알브레이트 2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1438년부터 1740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제인은 연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나왔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왕실을 거의 600년 동안 지배해야 했기 때문에 합스부르크 왕가는 프랑스 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의 왕실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1518년 카를 5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럽 대륙을 패권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629년 페르디난트 2세가 신교를 박해하고 개신교를 탄압해서 결국 30년 종교전쟁이 발생해서 유럽의 국가는 패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48년 신성 로마 제국 유럽 제후국들과의 전쟁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패배로 영토를 상실하였고, 이후 제후국가들이 독립을 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름뿐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권력을 계승하였습니다. 1740년 카를 6세의 장녀 마리아 테레지의 권력에 대한 상속에 대한 주변 제후들의 반대로 인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주변국을 다 격파하고 결국 남편 프란치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프란치 가문과의 병합이 돼서 남편인 그 노트리엥 가문과 함스부르크 의 가문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와 19세기를 거쳐 도시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진행하여 예술의 중심지로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와서 왕위에 대한 계승 전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프랑스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1804년에 나폴레옹을 벗어나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1860년도에 인접 국가인 헝가리와 통합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20세기 와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인 사라예보 사건을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에 참여했으며, 패전 후에 오스트리아 왕국 헝가리 제국이 해체가 되었고,
결국 조그마한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5년부터 1955년 약 10년간 연합군과 소련군의 분할지 점령이 되었고, 현재의 오스트리아라고 할수 있는 오스트리아 제2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1867년도에 당시의 인접국가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합병한 제국의 지도입니다. 당시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은 분할 통치 영역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의 베를린이 전쟁 이후에 이렇게 영국과 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4개국에서 분할 통치된 것처럼 이런 오스트리아도 보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의 분할 통치가 되었습니다. 이건 또 오스트리아 전체뿐만 아니라 비엔나에서도 왼쪽 지도에 보시면 그 지역도 오스트리아 수도도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이렇게 분할 통치되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스트리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엔나에 대한 도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